파도야.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모처럼. 무슨 소리 같은데 내가 봤으면 지금?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깨뿌리셨네. 국도 있어요. 시래기 파티네. 시래기 파티. 그 왜 우리가 걸그룹 얘기할 때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라고 하는 것처럼 시래기 옆에 또 시래기 옆에 또 시래기. 아니 밥, 후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진짜 밥이 때깔이 엄청 좋네요. 잘 된 밥처럼. 밥 잘 됐죠? 네. 이거는 네. 밥에다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잘 먹겠습니다. 떠서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멋있네. 멋있네. 잘 먹네. 멋있대. 이렇게 비벼요. 비벼서. 국 맛있네. 국 맛있어요, 엄청. 그쵸. 그쵸. 왜 표정이 그래요? 저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응? 아니요. 더 일로 와야 되는 건가? 어.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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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여기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비도 오고. 아. 오 신기하다. 오늘 분위기 딱 맞는 노래 잡았다. 오 신기하다. 미안해. 너의 집 앞이야. 뭐 하세요? 앉아있어요. 저요? 밥도 하려니까. 밥 한다고요? 네. 밥 하신다고요? 신문 읽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신문을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한도현 씨는 신문 보거든요. 종이신문? 네. 구독한 지 꽤 됐어요. 미국 신문, 일본 신문. 3개월은 하죠? 저요? 나쁘지 않죠. 네. 코리아 헤럴드네. 영어 되네요? 그럼요.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뷰티 비욘드 데얼 이얼즈. 음악 들을까요? 읽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신문 읽어주는 여자. 포커스 트래블 가이드. 불 솥밥이야? 와. 야. 다르다. 도윤 씨 냄비밥이었는데. 솥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영양밥으로. 와. 뭐예요? 시래기예요? 시래기 파티. 시래기 파티 한다고요? 시래기라는 음식을 그 요리를 접하고 바로 든 생각이 미래에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와이프가 시래기 반찬만 1년 12달 다 줘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미 있게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밥상을 차리죠. 그래도 처음 해주는 건데 속으로는 정말 되게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하고 그랬거든요. 티는 안 내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남편한테 해드렸던 요리가 서툴렀던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남편이 해준 밥이 되게 맛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교되니까 극단적으로 하네요. 그래야 저도 주부로서 면이 쓰지. 요리할지 못한다고 하시더니. 나도 배웠어요. 인나님 해주려고. 오. 아 진짜요? 네. 세상에. 신문 다 봤어요? 아니요. 읽어드릴까요? 스탑 스테어링 앳 유어폰. 너의 전화를 응시하는 걸 멈춰라. My wife and I decided to take advantage of the spring-like weather this week and head for the beach. 와이프와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날이 좋으니까 비치에 갔다고. We were not surprised to find that others had the same. 이건 맞다. 엄청 고소하네. 진땡이 들기름. 아, 들기름이에요? 같은 참기름 들기름 냄새 좋아해서. 오리지널. 오리지널 영어죠.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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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사람들은 이제 진땡이라고 해요. 오늘 아 진퉁
진퉁. 어. 진퉁. 진퉁 진땡이. 진땡. 진짜라고. 진땡이 들기름. 와, 진짜 진땡이 참기름. 우리 어머니도 안 쓰시는 말인데. 아니 멸치똥 제가 좀 깔까요? 아 괜찮아. 아니 저 뭐라도 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팔자조 귀신문만 영어, 읽고 있었어. 영어 어떻게 장문의 영어는 잘 안 읽네요? 자존심 상하네. 저 영어 잘해요. 이건 뭐야. 1도 읽을 수가 없겠다. 1번호 할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가야 돼. 와타시와 아나타와 이시마스. 왓다시와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왓다시와 아나타와 이시마스. 아나타와 이시마스? 그게 뭐예요?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어요. 배운 게 그거 하나예요. 기억나는 게. 그게 무슨 뜻인데요? 찾아봐요. 왓다시와 나와바리? 뭐라고 하신 거야? 사치코 알아요? 사치코? 사치코? 빠친코. 사치코. 사치코라고 사치코. 노래 제목이에요? 국화예요? 아 진짜요? 노래 제목. 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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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바노 가타스미데 오레와 사치코. 맞잖아 진짜로. 사치코.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호마헤노 쿠루카미 사치코. 제가 오지간하면 남편이 아는 노래 그래도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너무 생소하니까 개그맨들이 그런 거 해요. 막 어, 일본 노래 알아요? 그러면 어 불러보세요. 그러면 기기니 요구리 나라노 야라모시미라 유시무지데 이게 그럴싸한데 저 지금 그냥 막 뱉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인가? 어 근데 가운 입은 거랑 엄청 잘 어울리네. 사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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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괜찮네. 뭐요? 자연식. 어 밥 끓을 동안 네 면도 좀 하고 올게요. 면도. 사치코. 도현 씨 계속 따라다니네. 여자는 이게 수염을 안 깎잖아요. 어, 뭐, 남자는 되게 시키해. 거울 걸어놓고 봤는데. 저는 면도 하신다고 그러길래 여기 이렇게 묻혀가지고 파란 색깔 면도기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해볼래요 한 번? 면도를요? 여기 뭘 밀게 있다고. 이거 해봤어요? 가리털이라도 있으면 해봤어요? 될 텐데. 이거요? 응. 아니요? 이거 누르면은 펴져요. 응. 한번 이쪽 한번 해봐요. 그럼. 아유, 이거 꽁냥꽁냥. 잘 그린다고 싹 밀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는. 오, 로맨틱 좀 깨지 마요. 누르면서 하는 거 누르면서. 아. 누르면서 하는 거 누르면서. 아. 누르면서 하는 거 누르면서. 아, 아플까 봐. 안 아파요. 아버지께서 그 일회용 파란 색깔 면도기를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좀 이렇게 살살살살 해드린 적은 그때 한번 있었는데 이런 남편의 되게 좀 민감한 부위인 거잖아요. 그거를 스킨십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손에 맡기니까 좀 약간 좀 긴장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해요 이거? 아니 왜 해요 내가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매끄러졌네. 털 많은 여자가 좋아요? 네? 털 많은 여자가 좋아요? 면도 한다고 할걸 그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밥이 얼마나 됐나 한번 볼까요?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아 맛있겠다. 맛이. 아우 너무 행복해요 저. 스스로 막 벅차오르나 봐. 오 누룽지. 시조 좋아하세요? 청산이 몇 개수야 수위감을 잘 악마라. 여기까지만? 여기
가슴으로 읽는 시조가 있어요. 읊어보세요. 백두산의 눈물, 불이더냐 별이더냐 감당 못할 반역이냐 넝마 같은 마음을 갈래갈래 찢었어도. 근데 미안한데 왜 젓가락 없지? 천지는 지금 진짜 미안해. 그걸 제가 봤는데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첫 줄 뭐였나? 미안해요. 내가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가요. 아니에요. 답시 하나 해드릴까요? 답시? 답시요? 파도야.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모처럼 무슨 소리 같은데 내가 봤으면 지금?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깨뿌리셨네. 국도 있어요. 어? 시래기 파티네. 시래기 파티. 그 왜 우리가 걸그룹 얘기할 때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라고 하는 것처럼 시래기 옆에 또 시래기 옆에 또 시래기. 아니 밥, 후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진짜 밥이 때깔이 엄청 좋네요. 잘 된 밥처럼. 밥 잘 됐죠? 네. 이거는 네. 밥에다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잘 먹겠습니다. 떠서 비벼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맛있네. 맛있네. 잘 먹네. 맛있대. 이렇게 비벼요. 비벼서. 국 맛있네. 국 맛있어요, 엄청. 그쵸. 그쵸. 왜 표정이 그래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보고도 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윤기가 더할 나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밥알 하나하나리. 정말 솔직히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시래기 밥이 너무 비주얼이 좋아가지고 제가 감히 엄두도 못했던 그런 속바름을 해주시니까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맛있네, 얘만 먹어도. 괜찮죠. 간을 아예 안 했어요. 재료 본연의 맛으로 우러난 거죠. 아, 진짜요? 네. 계속 우러나요. 시래기를 느껴요. 시래기를 느끼네. 모닝 시래기. 시래기가 영어로 뭐예요? 시래기. 시래기. 영어 같아요. 시래기? 응. 시래기. 시래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치울게요. 아이, 설거지랑은 제가 할게요. 자, 아버 남편이 설거지는 안 해요. 천천히 하죠, 뭐. 이까지면 해야지. 넵. 개똥쑥을 아침에 끓였죠. 응. 날씨 추우니까. 개똥쑥차. 아유, 개똥쑥차? 이게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좋고. 뭐해? 뭐야? 비상금이야? 뭔데? 어디 가셨어요? 잠깐만요. 되게 조신한 신사임당 같아. 개똥쑥 드세요. 개똥쑥 드세요. 뭐야? 수건? 천수건이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네. 선물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아이, 배 아파. 야, 전날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런 거 꼼꼼하구나. 자세히 보면 안 되고 멀리서 보세요. 술을 놓은 거예요? 술을 놨어요. 자세히 보면 바느질이 엄청 그 갠 제일 잘 된. 우와, 대박이다. 와. 남편한테 뭐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이게 자수 놓은 거예요? 이거요? 네, 급하게 대박. 배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되게 잘했는데? 원래 하는 취미가 있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급하게 배웠어요. 우와! 오! 몇 개야? 채민이 형이 몇 개야? 어이 7명. 어이 7명.
와 이거 오래 걸렸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재밌는 아줌마 7일 이상은 걸렸겠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2주 정도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네. 자세히 보면 처음 시작한 애들은 되게 깔끔하고 예쁜데 점점 갈수록 성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살짝 화난 애도 있고 살짝 좀 새벽에 한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난 애도 있고 새벽에 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최민용 선수가 무슨 최민용 장도연 네. 하트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이름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와 감동인데요 딱 보자마자 오 장고왕에서의 코발트 블루의 스카프를 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걸 했다라는 거야? 그 펼쳤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있는 거예요 정성이 그냥 보이잖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놀랬어요 그건 어떻게 쓰지도 못할 것 같고 10년 지나도 그대로일 거예요 남편이 이제 도장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뭔가 좀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으니까 서툰 솜씨지만 나만의 손수건을 좀 만들어서 드리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고 계속 눈을 못 떼더라고요 하길 잘했다 칠민용 와 이걸 어떻게 했어? 저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혹시 어떻게 어 향수 뿌렸어요? 향수 뿌렸어요? 센스쟁이! 원래 여자들은 선물 줄 때 향수 뿌리거든요. 내 향수, 날 기억해줘. 어, 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싫어. 아. 10분간 시간 좀 가질래요? 아니, 와, 저 둘은 10분이 끊이지도 않아요. 난리라서 난리라서. 와 근데 와 되게 잘했다. 이걸 어떻게 뭐... 와 이건 진짜 못 쓰겄다. 얼굴이 좀 나오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캥거루처럼. 최민용 속 최민용. 좋은데 진짜. 맨날 밥 해줘야 되겠는데. 좋아하시는 다행이다. 진짜 좋아요.